이번에는 챕터 스트럭처 5죠. 챕터 6의 동명사 Practice 1의 2. 지난번까지는 3-1, 2 이렇게 했었죠. 자, 나는 거짓말하는 거 지겹다, 피곤하다 이런 소리예요. 나는 지겨워. 자, I'm tired of. I'm tired of 거짓말하다. 뭐 tell a lie 이럴 텐데 여기다가 ing를 어디다 붙이면 될까? 그렇지. telling 이렇게 붙이면 돼요. I'm tired of telling lie 됐고, 그다음에 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어디 있나 보세요. I'm tired of 너가 하는 거짓말, 너가 거짓말하다. 그러니까 you are telling a lie.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이 개념은 you tell a lie라고 하는 이 주어와 동사의 개념. 이걸 잘 알아주세요. 자, 서술어 개념이다. 이런 개념, 이런 말을 써요. 서술어, 요거를. 누가 무엇을 하는 게 I'm tired of. 아, 지겹다. 이제 문장이 어떻게 됐어? 조금씩 늘어났지? 이 구별 잘하세요. 나는 시험에 통과한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자랑스러워. I'm proud of. 시험에 통과했어. 패스를 쓰려고 그랬더니 이거 동사잖아. 그치? Pass the test. 시험이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통과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가 와야죠.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가 I'm proud of 라고 하는 이 동사를 만들 때이 of는 전치사라고 해서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이거나 동명사여야 돼요. 명사이거나 동명사. 이런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는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은 이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겨먹은 첫 번째 문장을 봤다 그러면 일단 글을 많이 읽어서 최소 5번 이렇게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 계속 선생님 문장을 베끼고 있죠. 베끼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럴 순 없지. 생각을 해야지. 모방이라는 건데 모방은 생각을 하면서 모방하는 거랑 생각 없이 모방하는 거는 완전히 학습 효과가 차이가 나. 여러분 생각도 넣어야 돼요. 왜 이게 ing가 왔어? 라고 묻는 경우가 다반사란 말이야.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이게 상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 연습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죠. 한번 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요. 이 스트럭처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1, 2, 3, 4, 5, 또 1, 2, 3, 4, 5. 그럼 할 때마다 시간이 짧아지겠죠? 이제 초등 졸업하기 전에 총 20편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문장을 쓰거나 문장의 그 활용이나 의미를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 확신합니다. 됐고요. 거두절미하고 I'm proud of passing. 자, 이번에는 그가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I'm proud of his passing a test. 테스트라고 썼네, 여기. 테스트죠. 자, 이런 것도 쓸 때, 그냥 베낀 사람은 테스트라고 썼을 거야. 테스트라고 썼을 거야. 네, 생각 있게 베끼거나 생각 있게 답을 적는 사람은 테스트라고 고쳤겠죠. 이런 게 언어적 센스예요, 여러분. 주의를 합니다. 나의 사장님, my boss. 뭐 한다? 신경 쓰지 않아요. Doesn't care. Of. Care of.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 동사 중에, 아니야. care는 돌보다죠. mind 써야 되겠구나. 그치. doesn't mind. 자, mind는
신경 쓰다, 꺼려 하다 이런 소리니까. 내가 일에 넣는 거. Mind, my being, late for work. 일에 넣는 거. 내가 일에 넣는 거를 mind. 신 쓰지 않아요. 나는 확신합니다. I'm sure of is passing the test. 그러면 틀림없고, so my, his 이런 데에 어떻다? 의미상의 주어들 잘 챙겨야 한다. 그 다음에 8번. 당신은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게 신경 쓰이나요? 그러니까 거슬른다. 이건 do you mind?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죠. Do you mind if I? 자, 이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Do you mind my smoking here? 중요한 문장이야. 또 하나는 mind if I? 여기를 do you mind를 확다 줄여버렸고, mind if I smoke here? 짧게도 표현해. Okay? Mind if I smoke here? Do you mind란 말에 do you를 상대방한테 보는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Do you mind if I smoke here? Mind if I smoke here? 이렇게. 물론 여러분 공손하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게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게 공손하게 얘기해야지. 자, 오늘 여기까지. Practice 2는 다음 시간에. 끝.